안녕하세요 여러분, 하늘한 날입니다. 저는 피부에 각질이 되게 많은 편인데 거기에 또 예민하기까지 한 편이라서 각질 관리를 할 때 자극이 심한 스크럽제나 각질 패드 같은 거는 잘 사용을 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저자극으로 순하게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되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제품은 바로 메디힐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 제품이에요. 그날 쌓인 각질이나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바로 관리를 해줘야지 모공이 막히지 않으면서 피부에 좋은데, 데일리 케어로 각질 케어가 완전 가능한 제품으로, 이 제품은 네모 패드로도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올리브영에서 1위 2관왕, 까다롭기로 소문난 화해에서 1위 3관왕, 아마존 1위, 뷰티핀 1위 3관왕, 파우더룸 1위, 젠페이스 1위, 원데이원 1위까지 해서 무려 12관왕을 달성한 제품이에요. 이 패드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피부 각질과 블랙헤드의 즉각 개선 효과, 토탈 모공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었던 제품으로,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한 제품이라서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각질 패드 제품이에요. 이게 약산성 라하 성분과 자연 유래의 각질 분해 효소인 저자극 파파야 효소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하게 각질을 정돈을 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럼 저도 이 메디힐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짠! 일단 열어서 보여드리면, 이게 지금 더블 기획 제품인데 이게 일반적인 본품 한 통하고 이게 리필용으로 들어있는 거예요. 이 제품을 다 쓴 다음에 이 리필용으로 갈아 끼웠을 때 플라스틱이 무려 75%나 감소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환경을 생각하면 이렇게 출시가 된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한 통에 총 90매가 들어가 있고 집게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손 대신에 집게로 위생적으로 집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. 이 한 통에 에센스가 한 통 가득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완전 촉촉하게 제형이 들어가 있어요. 닦아도 보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미세 엠보로 되어 있고 굴곡진 부분까지 완벽하게 각질을 제거해내면서 닦아낼수록 피부에 깐달걀처럼 매끈하고 고급진 결광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를 피부결에 따라서 부드럽게 닦아내어주시면 됩니다. 특히 각질과 블랙헤드, 피지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패드를 올려놔 주신 뒤에 녹여주시고 난 뒤 닦아내어주시면 더 말끔히 닦아내어줄 수가 있어요. 전부 다 닦아내었을 때 광이 예쁘게 도는 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데일리 케어로 할 수 있는 각질 관리 끝이에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메디힐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 메디힐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